수도 없어요. 결국 찾아낼걸요. 최종무석 세계의 불가사의. 이번 주는 외계인에게 유괴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됐었다고 주장한다. 갑자기 저희가 타고 있던 카누 꼬리를 향해서 하얀 광선이 쏟아졌어요. 인간에게 강제로 행해진 끔찍한 실험들의 전무가 이 시간을 빌어 모두 공개된다. 제 꼬리뼈에 새 조각을 넣고 코에도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고통으로 힘들어하던 목격자들은 최면 실험을 통해 당시의 기억을 다시 되찾는다. 이상한 물체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지마. 내 아이란 말이야. 한편 외계인들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피해자들이 생생한 경험담을 전한다. 몸 전체가 불덩이에 휩싸이는 것 같았어요. 구석구석이 타는 듯이 말이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떤 연구원은 외계인의 계획을 알아냈다고 말하고 있다. UFO인들은 인간 복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우리의 유전자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한편 외계인과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호소하는 희생자도 있다.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외계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외계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얘긴지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실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들의 얘기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이 사람들에겐 실제적인 경험 후에 외상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그저 상상에서 나온 허구일 뿐이라고 일축해버린다. 그들은 기억인지 실제인지 상상인지조차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언엑스 리포트에선 오늘 이 시간에 밝혀진 모든 증거를 정리해 그 결과를 보고한다. 과연 외계인과의 접촉이 가능한 것인지, 끝없는 논란을 이야기해온 이 주제에 대해서 최종 분석을 내린다. 지난 30여 년 사이 외계인에게 유괴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했다. 그들은 외계에서 온 생명체에게 납치를 당하고 광선을 통해 우주선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한다. 믿기지 않는 이 얘기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최면 실험을 도입해왔다. 최면 실험을 통해 유괴 사건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외계인에게 유괴당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사실입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망상은 더더욱 아니고요. 놀라운 것은 유괴당했던 이들이 최면을 통해 털어놓은 얘기가 서로 일치한다는 점이다. 제가 본 건 공중에서 광선이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죠. 광선을 맞자마자 기절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전 우주선 안에 있었어요. 키는 1미터 정도였죠. 이 정도였을 거예요. 피부는 꼭 마시멜로 같았어요. 창백한 흰색이었죠. 눈이 무척 컸어요. 크고 검은 눈이었죠. 대부분은 자신들을 납치한 외계인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회색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외계인의 모습이 벌레 같았다고 묘사한 경우도 많다. 한 외계인은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회색도 아니고 키도 무척 컸죠. 아주 말랐고요. 머리통도 큰데다 눈도 왕방울만 했죠. 팔다리는 마치 사마귀처럼 생겼어요. 심지어는 외계인과 인간을 합쳐놓은 듯한 생김새에 외계 생명체를 목격했다는 보고도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계인에 의한 유괴 사건에 두드러지는 현상 중 하나는 이유를 알 수 없이 시간이나 날짜상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시간 상실 현상은 외계인에 의한 유괴 사건에 있어 아주 흔한 특징입니다.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죠. 그 원인을 외계인의 실험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고에서 희생자들은 기분 나쁜 의학 실험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금속으로 된 테이블 위에 눕혀진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수술실에 누워 있었던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기억나는 건 제 눈앞에 뭔가 들이댔어요. L자 모양으로 생긴 쇠로 된 의학용 도구였어요. 그걸 제 목구멍에 갖다 대더니 이곳까지 집어넣었죠. 피해자들은 자신들 몸에 남아있는 상처를 외계인과 만났었다는 증거로 제시한다. 폭력적인 외계인을 만난 코니 스미스는 자신이 꿈을 꾼 거라고만 생각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치 밤을 샌 것처럼 몽롱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8시간이나 잤는데 말이죠.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아래를 봤더니 제 무릎 바로 위에 무슨 표시가 있는 거예요. 통증은 없었어요. 또 배꼽 주위에는 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바늘을 꽂았던 것처럼 구멍이 나 있었죠. 코니의 딸 역시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걸 알고 나자 그녀의 의구심은 더욱 커져갔다. 딸아이에게도 저처럼 통증 없는 큰 상처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배꼽을 확인해보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흔적이 남아있었죠. 제시 롱은 4살 때 처음으로 외계인을 접촉한 이후 계속해서 여러 번 유괴됐었다고 한다. 혹독한 경험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제시의 몸에는 코니와 비슷한 알 수 없는 상처가 남아있었다. 어머니는 제 다리에 상처가 났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피가 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제시는 자신의 피부 아래쪽에서 단단한 물체를 감지했다. 34년 동안 제 다리 속에 박혀있었던 걸 마침내 없애버리기로 했죠. 실험 결과 그 물체는 실리콘과 추적용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시는 그것이 추적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브라이언 코스키 또한 자신이 여러 번 유괴를 당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검고 커다란 삼각형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움직였어요. 저는 그 물체를 따라 움직였는데 갑자기 멈추더군요. 그리고는 방향을 조금 틀더니 쉬 하는 소리를 내면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나아갔어요. 전 그냥 바라봤죠. 그는 우주선을 움직이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은으로 된 계기판을 갖고 있어서 우주선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들이 항해할 때 쓰던 테이블입니다. 이들 증언이 단순히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전 인류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지도 모를 대사건의 전조인가? 최종 분석 세계의 불가사의 다음 이야기는 끔찍한 경험을 공유하는 이 쌍둥이가 정말로 외계인에게 함께 납치됐던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는 저를 뒤로 눕게 하더니 일종의 항문 검사 같은 걸 하더군요. 이에게 진일 파악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도 동원됐다. 실험을 해본 결과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UFO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섬뜩한 계획을 위해서 인간을 납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누군가가 제 자궁을 찍고는 뭔가를 가져가는 듯 했어요. 제 안에 있던 뭔가를 뺏기는 기분이었죠. 인간과 외계인과의 사이에 생명체가 태어날지도 모른다.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제 몸속에 태아를 만들어 놓고는 후에 제거해버렸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외계인이 나오는 자료는 동화에서부터 소설, 영화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엑스 리포트에서는 우리가 다뤘던 모든 얘기들을 분석해 외계인에 의한 유괴 현상에 대해 최종 결과를 보고한다. 솔직히 한 개인이 외계인에게 끌려갔다고 하는 말은 믿기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집단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유괴되어 모두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해 똑같이 기억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상한 물체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 몸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아요. 메인주의 엘리게시 강에서 유괴를 당했던 4명의 남자들은 그날 이후로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됐다.
야영도 하고 낚시도 하려고 엘리게시 강으로 놀러갔죠. 우린 모두 무척 들떠있었어요. 미술학도인 찰리 폴스와 척 렉, 쌍둥이 형제인 짐과 잭 와이너는 도시로부터 탈출해 메인주의 자연님 속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다. 당시 저희에겐 UFO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낚시나 즐기고 싶었죠. 주위가 넘어와도 불을 피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야영지로 돌아가는 길을 알 수 있었죠. 우리 넷은 모두 카누를 함께 타고 호수를 조심조심 헤쳐나갔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낚시를 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죠. 그랬는데 갑자기 척 그렉이 야 이것 좀 봐 엄청난 가스가 몰려오고 있어 라고 하더군요.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150에서 최대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떨리는 빛을 내는 커다란 구 같은 게 하늘에 떠 있는 걸 봤습니다. 저희는 그 하얀 빛에 압도됐죠. 아주 밝게 빛나는 구였습니다. 왠지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았죠. 기본적으로는 흰 노란색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희 카누의 꼬리 부분을 향해서 광선이 날아왔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무트로 올라가려고 정신없이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죠.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몇 초 후 물 위를 날며 우리 쪽으로 다가오던 광선은 어느새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더군요. 그때 생각했죠. 그 빛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요. 그 다음 기억은 저희가 강가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야영지로 돌아온 잭 일행은 활활 타던 장작들이 재가 된 걸 발견했다. 길어봤자 20분 정도 경과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이에 다 타버린 건지 저희로선 알 수가 없었죠. 그들 중 누구도 시간 상실에 대해선 생각지 못했다. 게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입을 열 생각조차 못했다. 저희들은 말 한마디 없이 강가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말할 생각도 못했지요. 다들 너무나 얼떨떨했으니까요. 그 후로 12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와이너 형제들이 이상한 악몽을 꾸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심장도 빠르게 뛰었죠. 이상한 물체들과 함께 어떤 방에 들어가 있는 악몽을 여러 번 되풀이했을 것이에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이 쌍둥이 형제 얘기를 들은 한 심리학자가 그들에게 UFO 연구가인 레이 파울라 박사를 소개해 주었다. 이 형제는 최면 실험을 받고 나서야 자신들이 경험했던 유괴 사건에 대해 기억해낼 수 있었다. 다음은 메인지로 낚시 여행을 떠났던 4명이 최면 상태에서 기억해냈던 얘기들을 녹음한 것이다. 이상한 물체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 몸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아요. 각자가 최면 속에서 털어놓은 당시에 괴로웠던 기억들은 서로가 거의 일치했다. 거기가 어디였는지는 모릅니다. 왼쪽 벤치에 동료들이 누워있는 게 보였습니다. 모두 벌거벗은 채로 있더군요. 생판 모르는 곳에 알몸인 채로 누워서 그 이상한 물체가 다가오는 걸 보고는 온몸이 얼어붙었죠. 외계인들이 무슨 지팡이같이 생긴 걸로 형을 검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뒤로 돌아눕게 하더니 일종의 항문 검사 같은 걸 하더군요. 굉장히 심한 압력과 열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제 몸뚱이가 세포별로 찢겨나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네요.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이었습니다. 죽는 게 이런 거구나 했죠. 와이너 형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입니다. 요즘에선 겪어보기 힘든 경험에 대한 의무를 안고 살아야 하니까요. 꾸며낸 얘기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파울러 박사는 실험을 해본 결과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엘리게시에서
4명 모두가 거짓말 탐지기는 4시 모두 사실을 얘기했다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엘리게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와이너 일행에겐 최면 실험으로 떠올린 기억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찍힌 거라 생각해요. 숨을 수도 없습니다. 외계인들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러지 마. 내 아이란 말이야.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자 큰 고통에 시달리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인간 생체 실험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도 밝힌다. 유괴해온 사람들을 짝지어놓고는 관계를 갖도록 명령하기도 했어요. 자신들의 생식 능력이 쇠퇴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새로운 유전자를 얻으려는 거죠. 외계인에 대한 헐리우드의 시각도 함께 짚어본다. 영화 미지와의 조언은 인간이 상상하는 외계인의 모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언엑스 리포트에서는 오늘 알아낸 모든 사실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왜 이런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야 했는지 몹시 궁금해하고 있다.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에 사는 데비 조단과 그녀의 어머니 자넷 화이트는 집 뒷마당에서 솟아나오는 빛나는 광선을 목격했다. 창문을 쳐다봤는데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농구공만한 크기였죠. 뒤뜰 수영장 옆에 펌프 창고에서 이상한 빛이 흘러나왔어요. 데비는 권총으로 무장한 채 그 정체물을 빛을 향해 다가갔다. 데비가 뒤뜰로 나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인 펌프 창고로 다가가더니 문을 확 잡아당겼죠. 몸 전체가 불덩이에 휩싸이는 것 같았어요. 구석구석이 타는 듯이 말이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관광객이 떼거리로 몰려와 제 앞에서 카메라 셔터를 막 눌러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후의 일들은 두 여인 모두 좀처럼 기억하지 못했다. 한 시간 반 정도를 갔다 온 거였어요. 전 10여 분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데비는 곧이어 알 수 없는 병을 앓기 시작했다. 또한 뒷마당에서 기르던 개도 방사선 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인해 쓰러져 버렸다. UFO 연구원인 버드 호킨스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눈부신 빛을 목격했다는 이웃들의 증언에 주시했다. 이 사건은 여태껏 봐왔던 어떤 사건들보다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킨스는 먼저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뒤뜰도 사건 전에는 대부분의 흙처럼 검은갈색의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후 돌처럼 단단한 회색빛의 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홉킨스는 데비에게 최면 실험을 받도록 설득했다. 뭔가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예? 제가 납작하게 된 것 같아요. 납작하게요? 몸 전체가 말입니까? 제 배가요. 최면 실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데비는 임신을 했었지만 곧 유산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누군가가 제 자궁을 찍고서 그 안에서 뭔가를 가져가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 있던 뭔가를 뺏기는 기분이었죠. 쥐처럼 생긴 아주 조그마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털은 없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외계인의 목적을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홉킨스의 이론에 따르면 일련의 유괴 사건들은 외계인들이 인간을 유전자 조작 실험에 이용하기 위해서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안 돼! 이러지 마! 내 아이란 말이야! 아이를 떼어가려고 하자 엄마로서 심정적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며 울부짖는 것이죠. 데비는 최면을 통해 외계인과 접촉했을 때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목격했다고 회상했다. 그 애는
은발의 부드러운 머릿결을 하고 있었어요. 파란 눈동자에 무척 큰 눈을 갖고 있었지만 인간이었죠. 그 애를 꼭 안아보고 싶었어요. 그 아이와 함께 돌아가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외계인이 그럴 순 없다고 하더군요. 전 그들이 제가 그 애의 엄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데비는 그 후에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유괴를 당하다가 자궁척출 수술을 받고 나서야 해방됐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유괴 사건으로 인해 두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다. 사람들이 제가 하는 얘기나 저희 가족이 하는 어떤 얘기도 믿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저도 이런 일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결코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외계인은 인간의 성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 상대는 누구나 할 수 있었죠.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외계인과 관계하게 됐죠. 설명하기 어렵지만 제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외계인의 아기를 가졌다고 밝히는 한 여인을 만나본다.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제 몸속에 태아를 만들어 놓고는 후에 제거해버렸죠. 정말 믿기 힘든 얘기란 건 저도 잘 알아요. 또한 헐리우드는 왜 논란이 거듭되는 외계인에 의한 유괴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영화 미지와의 조언은 인간이 상상하는 외계인의 모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밝혀진 모든 사실들을 최종적으로 분석하는 언엑스 리포트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 외계인과의 접촉은 생각보다 밀접하게 이루어진다. 유괴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증감에 따라 지금껏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최근의 유괴 보고들은 외계인들이 강제적으로 인간의 성을 탐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뉴욕주 소거트에서 제임스 르판테와 그의 친구들은 주말을 맞아 도시를 떠나 한적한 여유를 느끼고자 업스테이트 지역의 울창한 숲을 찾았다. 87년도에 제임스를 처음 만나서 친구들과 함께 트레일러를 타고 업스테이트로 향했어요. 자연 속에서 즐기면서 멋진 주말을 보내려고 했죠. 아예 중독돼서 거의 매주 갔어요. 물론 즐기러 갔지만 마치 누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죠. 다른 많은 유괴 사건들처럼 이들에게도 이상한 경험의 첫 번째 사인으로 시간 상실 현상이 일어났다. 제임스 루판테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의 일행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낀 겁니다. 시간차를 느낀 거죠. 홉킨스는 이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어린 시절 외계인과 접촉했던 기억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자다가 눈을 뜨면 하얀 빛과 흐릿한 손가락에 제 침대 주위를 돌아다니는 걸 보곤 했어요. 많이 무서웠죠. 어렸을 때 외계인처럼 생긴 게 창문 너머로 절 바라보던 게 생각나요. 항상 감시받는 느낌을 받았죠. 최면 실험을 통해 호킨스는 이들의 충격적인 기억들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우린 매주 함께 외계인에게 끌려갔던 거였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누워 있었어요. 그들은 큰 눈에 피부는 흙으로 빚어나온 것 같았죠. 도망치고 싶었어요. 억압됐던 기억들이 되살아나자 지금까지 어떤 기록에도 없었던 집단 유괴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다. 거의 모든 창문마다 밝은 빛이 빛나고 있었죠. 트레일러 위엔 돔같이 생긴 게 있었어요. 사방이 번쩍번쩍거렸고 저희는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린 정신이 완전히 나간 채로 외계인을 따라서 어두운 길을 계속 걸어갔죠.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던 우주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소거티스 사건의 주인공들은 의학 실험을 받기 위해 매번 끌려갔던 것이다. 제 생식기에다가 무슨 작업을 하는 것 같았어요. 방 반대편의 제임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정액을 채취했던 거예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들의 증언이 인간의 유전자 요소를 가져가려는 외계인의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UFO인들은 인간 복제, 정자와 난자, DNA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성행위 자체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유괴해온 사람들끼리 관계를 갖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는 누구나 할 수 있었죠. 친구 중 하나일 수도 있고요. 르판테에 따르면 실험적인 짝짓기에는 외계인이 포함되기도 했다고 한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외계인과 관계하게 됐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제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임상 심리학자와 상담을 하도록 했다. 보통 상상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에겐 자신을 나타내는 표식이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일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 피해자에게선 그런 표식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얘기는 더욱 신빙성이 있죠. 저는 직장도 잃고 친구도 잃었어요. 가족도요. 정말 많은 걸 잃었죠. 어떻게 해도 외계인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살까지도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예요. 소고티스 그룹의 얘기를 통해 외계인들이 인간을 납치하는 이유가 풀렸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은 킴 칼스버그 사건이 외계인 유괴에 관한 또 하나의 수수께끼라고 생각한다. 킴 칼스버그는 성공한 사진작가였다. 그러나 외계인과의 접촉으로 인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다. 집에 돌아와 침대 위에 누웠어요. 하지만 눈을 떴을 땐 제 침대 위가 아니더군요. 어떤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어요. 무척 두려웠죠. 앞서 봤던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킴 역시 외계인들에게 의학실험을 당했다고 회상했다. 흰색의 키는 작은 편이었어요. 눈은 검은색으로 무척 컸고 옷은 없었어요. 그들은 테이블 위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했어요. 전 살 수 있을지 어떨지도 몰랐죠. 다른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 했어요. 그래서 비명을 질렀더니 키 큰 외계인이 등 뒤로 와서는 제 목을 때렸어요. 전 바로 기절했죠. 그리고 눈을 떠보니 더 작은 방에 저 혼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죠. 어딘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으니까요. 반투명한 불빛을 계속 비추자 김은 외계인에게 받았던 실험을 떠올렸다. 그들은 제 꼬리뼈에 쇠조각을 넣더니 거기서 피부 조직을 떼어갔어요. 또 약 같은 걸 제 코에다가 집어넣더군요. 그 약 기운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자 얼마 안 가서 바로 의식을 잃어버렸죠. 저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침대로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멍한 상태였죠. 환각 상태가 아니란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달리 설명할 길이 없더군요. 그러나 이 같은 경험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수십 차례나 외계인에게 끌려가야 했다. 그 중에서도 다음은 가장 괴로운 기억이라고 한다.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제 몸속에 태아를 만들어 놓곤 후에 제거해버렸어요. 정말 믿기 힘든 얘기란 건 저도 잘 알아요. 김의 사례가 자선을 얻기 위해서라는 다른 희생자들의 얘기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본다면 왜 더 발달한 종족이 인간의 아기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한 가지 이론은 외계인의 진화가 이미 멈췄기 때문에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인간의 DNA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외계인이 살던 별이 황폐해지자 자신들의 생식 능력 또한 쇠퇴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새로운 유전자를 얻으려는 것이죠. 자신들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우리의 유전자가 필요한 겁니다.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외계인들이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의 성과 감정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실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이용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킴의 얘기에 대해 아주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다. 외계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는 저도 잘 알아요. 세상이 제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실이에요. 킴이나 다른 희생자들에겐 외계인에 의한 유괴 현상에 대해 더 많은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심도 있는 연구만이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적절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특별한 현상들에 대해선
특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건 무책임한 일이에요. 다음 얘기는 외계인과의 접촉 현상이 대중문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아본다. 외계인이 나오는 자료는 동화에서부터 소설, 영화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외계인 관련 헐리우드 영화는 사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위즈와의 조우는 SF물이란 점에서 독특하다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아니죠. 그들은 기억인지 실제 일어난 것인지 또는 상상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엑스 리포트에선 이 시간을 통해 드러난 증거들을 재분석하고 결론을 내린다. 외계인과 접촉했다는 보고는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외계인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공세 역시 만만치 않다. 회의론자들 중에는 저명한 심리학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UFO 현상이 깊은 무의식 세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백일몽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잠이 들게 되면은 현실과 환상 혹은 꿈 등이 묘하게 뒤섞이는 경우가 많죠. 다른 상태들과 뒤바뀌어 있는 이 특별한 의식 상태의 경우 외계인도 볼 수가 있고 우주선이나 하늘에 빛나는 섬광들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희생자들의 상태를 볼 때 불가능하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외부적인 존재에 의해 큰 충격을 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포스트 트라우마라는 외상 후 증상을 남기게 되죠. 사실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들은 기억인지 실제 일어난 것인지 또는 상상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그게 환상이었다면 그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환상이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실제 일어난 거죠. 또 다른 지적으로는 50년대 중반 외계인을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만든 SF 소설의 붐이 불기 전엔 외계인에게 납치됐었다는 보고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정확히 이 마네킹처럼 생겼었어요. 큰 눈에 작은 코, 입술은 없고 귀는 튀어나온 데다 머리카락은 전혀 없어요. 피부 색깔은 회색이었고요. 뉴 햄프셔에 사는 베티와 바니힐 부부는 외계인에게 납치됐었다고 처음 주장함으로써 당시 대단한 화제의 주인공이 됐다. UFO 전문가들은 힐 부부의 유괴 사건은 외계인 진화의 분수령이 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작가 제임스 오버그는 이 사건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베티의 기억들은 화성으로부터의 침공이란 영화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내용이나 장면, 장면들이 베티의 증언과 상당 부분 일치하죠. 영화 속에는 비행 접시에 의해서 유괴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인간의 뇌나 다른 신체 부분엔 기억의 바늘이 꽂혀 있어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하죠. 바니 힐의 기억은 영화의 주요 장면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외계인의 외모에서 특이한 점은 눈 위에 세 개의 주름이 진다는 거죠. 안구는 이마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이건 아주 창조적인 이미지예요. 이 모습이 TV에 나가고 2주도 못 돼서 바니 힐은 자신이 만났던 외계인의 눈이 저렇게 생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TV를 본 건지 할리우드 이미지가 잠재적으로 남아있던 건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암시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70년대 초까지 할리우드는 외계인의 모습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었다. 회의론자들에 따르면 이 생김새가 유괴 희생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돼 비슷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한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눈입니다. 절대 잊을 수가 없죠. 아주 크고 위협감을 주는 검은 눈이었어요. 입은 무척 작았고 귀는 없었죠. 머리는 큰데 반해서 몸은 가냘프고 팔은 길었죠. 그러나 SF 역사가인 론 밀러는 외계인들의 이미지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라고 말한다.
외계인이 나오는 자료들은 동화에서부터 소설, 영화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수십 년 혹은 백 년도 더 됐죠. 외계인을 가장 실제적으로 그린 최초의 그림은 1884년에 나온 책에 나와 있습니다. 90년대 들어 스티븐 스필버그는 외계인을 다룬 여러 영화를 통해 그 이미지를 정형화시킨다. 그의 영화 미지와의 조언은 외계인 유괴 현상에 대한 대안을 미리 제시해 놓은 건지도 모른다. 영화 미지와의 조언은 인간이 상상하는 외계인의 모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죠. 지금까지 각자 생각해왔던 외계인의 모습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하나의 기준 모습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영화죠. 그러나 미지와의 조우에서 미술 담당을 했던 조 엘버스는 그 반대라고 주장한다. 미지와의 조우는 SF물이란 점에서 독특하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아니죠. 우리는 기존의 것들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한 것뿐이에요. 외계인에 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 하나로 정리한 다음 영화 속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낸 거죠. 유명한 SF 일러스트레이터인 켈리 프레어스는 대중문화나 유괴 리포터들이 회색 외계인을 주로 표방하는 데 대해 적잖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 우주가 그렇게 단순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 이 넓은 우주에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아서 우주선을 날리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온 우주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고 모두 각자 다른 생김새를 하고 있겠죠. 다음 원엑스 리포트에서는 이 놀라운 유괴 사건에 대한 최종 진단을 내린다. 희생자들이 묘사하는 외계인의 모습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한 외계인의 납치 목적은 무엇일까? 유괴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은 대중문화로 인한 장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모든 대답을 다음 순서인 언엑스 리포트에서 들을 수 있다. 지난 40여 년간 외계인에게 유괴됐다는 보고가 줄을 이었다. 전문가들은 시간 상실 등 몇 가지 사인을 유괴 현상의 증거로 지적하고 있다. 시간 상실 현상은 외계인에 의한 유괴 사건에서 아주 흔한 특징입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죠. 다른 예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의학적인 증상과 심지어 신체 이식을 꼽기도 한다. 34년 동안 제 다리 속에 박혀있던 걸 마침내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죠. 최면 실험은 외계인과 만났던 사람들의 숨은 기억들을 되살리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흰색의 키는 작은 편이었어요. 눈은 무척 컸고 옷은 없었죠. 그들은 테이블 위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했어요. 누군가가 제 자궁을 찍고서는 그 안에서 뭔가를 가져가는 듯 했어요. 최면 실험을 통해 유괴 사건에 대해 숨겨졌던 많은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괴됐던 사람들이 그려내는 외계인에 대한 묘사는 놀랄 만큼 서로 일치한다. 크고 위협적인 검은 눈이었어요. 입은 무척 작았고 귀는 없었어요. 머리는 큰데 반해서 몸은 가냘프고 팔은 길었죠. 많은 증언들을 통해 유괴 목적은 외계인과 인간과의 이종 교배를 위해서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UFO인들은 인간 복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우리의 유전자가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제 몸속에 태아를 만들어 놓고는 후에 제거해버렸어요. 믿기 힘든 얘기란 건 저도 알아요. 많은 사례들 중에서도 집단적인 유괴 현상은 가장 신빙성 있어 보인다. 피해자들 모두 같은 경험과 같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린 정신이 완전히 나간 채로 외계인을 따라서 어두운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외계인들이 무슨 지팡이같이 생긴 걸로 형을 검사하는 걸 봤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이들의 얘기가 사실임을 입증해 주었다. 실험을 해본 결과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 사람들이 외계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외계인의 생김새에 관심을 가질수록 기존에 있던 이미지들로 점점 더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괴 사건이 갖고 있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한 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질 거라는 것이다.